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홍태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할 때는 왜 호탕하게 안 웃으시냐고. 호탕하게 웃잖아요. 제가 그리 별로 지금 안 웃잖아요. 그 작가님하고 할 때는 막 뒤집어지게 웃고. 그건 애기니까. 아, 우리 때문에 별 힘이 안 나나 그러잖아요. 아니요, 우리도 통자 있다 그래야죠. 우리도 통자 있다? 이도령이잖아요. 이도령이고 번개고요. 네. 별걸 다 시비를 거네. 빨리 해요. 고마 그렇게 묻잖아. 선생님. 네, 선생님. 신축년에? 네. 세 가지 꼭 지켜야 될, 놓치면 안 되는 그 신축년에 세 가지가 있대요. 아. 하우지한테 여쭤보든, 형제한테 여쭤보든, 네. 신축년에는 무슨 운이 놓치면 안 되나, 요걸 말씀해 주세요. 방울 줄까요? 네. 방울하고 오방기 네, 주세요. 오방기. 이거요? 네. 이거요. 아무거나 줘요. 오방기. 꼭 이 방울을 들고 물어봐야 돼요? 소리 듣고 오시잖아요. 이거 선물해서 받았는데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자, 신축년에는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꼭 놓치면 안 될 일들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개개인적으로 다 틀리겠지만 그냥 여기 이씨 제자가 그냥 이렇게 뽑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와닿는 분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행동을 하시면, 그대로 놓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신다면 아마 대박을 맞지 않을까. 제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에 뭐뭐뭐 주식이 오를 것이니까 아마 그 큰 게 있을 것이다고 그렇게 촬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주식이 대박 나고 있죠? 네, 맞아요. 비트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은 대박이 나는지 안 나는지. 그래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재물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재물, 금전, 건강, 연애, 이것 빼면 또 시체지. 그쵸. 여기서 시체란 말 썼잖아. 모르겠다. 뭐 이미 했으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모른다 해, 이제. 연애. 연애를 하려면, 이제 연애 문제인데, 첫 번째로 금전을 들으겠는데, 금전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금전복들이 올해는 희한하게 작년 초부터는 이 돈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논다기보다도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네, 분들이 나이가 어려요. 20대, 30대 분들이 네, 네. 왜냐면 머리 회전이 빠르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러니까 50대, 60대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는 행동도 느리고 모든 게 네. 느려요. 그래서 자, 금전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20대, 30대들이 지금 멋모르고 만약에 돈을 많이 버셨다면 네. 이거는 초복이에요, 초복. 소복보다도 초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30대, 37, 47, 57에 드는 이런 성주운 말고 개개인적으로 중간중간 다리에서 내가 복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네. 자, 그것이 재물복인데 이거를 놓칠 때가 있어. 그렇죠. 자, 어떨 때 놓치느냐? 내가 아주 잘 되고 있을 때. 네. 내가 잘 되고 있을 때는 나한테 불행한 일도 없고 좋은 일만 계속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계속 만약에 주가로 얘기하면 계속 상승할 걸로 알고 있고 오늘만 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한 방에 다 날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내가 어딘가에 돈을 비워야 돼요. 그걸 어디다 비우느냐? 이럴 때는 돈이 생겼을 때는 조상전에 비는 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난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릇이 찼으면, 우리가 그랬잖아요, 돈이 그릇에 가득 찼으면 비울 줄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마음이 됐든 돈이 됐든.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재물로 보는 거예요. 재물은 한계가 있답니다. 내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면 또 내려오죠. 40대는 조금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30대는 못 모르고 버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예. 그런데 그게 끝까지 가는 줄 알고 가다가 40대에는 꺾어집니다. 그래서 40대에 잘 모르고 있다가 고생 쎄빠지게 했다가 50대에 이제 간신히 올라서서 다시 이제 붙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예. 그런데 금전복이라는 거는 정말 하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금전복이 올 신축년에는 예.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노를 벌었다면은 어쨌든 반은 뚝 뛰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 예. 그럼 50만 원을 뚝 뛰어서 예. 내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든지 예. 아니면 이게 하늘에서 벌어진 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늘 말하듯이 운이 70%란 말이에요. 예. 운이 70%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적용한 게 딱 일치월장으로 딱 맞아들어 떨어지려면 예.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워야 돼요. 좋은 일도 하고. 돈을 거기에 비운다는 말이 다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좋은 일은 뭐냐면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가 그냥 몇 가지만 추스린다면 네. 저희는 무당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조상 일을 먼저 해라. 네. 조상한테 재물을 바쳐라. 네, 먼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어디를 가서든지 돈하고 연관 안 된 곳은 없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타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교회도 네. 그렇고 네. 뭐 그거 교회에서 내는 게 뭐죠? 헌금. 헌금 11조. 뭐 11조 이런 거 내듯이 네. 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내는 거 보시 네. 이런 건데 우리 무속인에서는 우리는 이제 조상전에 이제 빌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첫 번째로 제일 잘 들어요. 맞아요. 효과가 제일 빨라. 효과가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금방 눈에 있을 수 있는 거. 자, 그런데 여기서 건방지기에 이제 나는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죠. 괜찮아 하다가 한 방 맞는 사람, 내리막 타는 사람, 꼬꾸라지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 나가니까 몰라서 못하는, 아니 또 몰라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좀 많이 보시고. 그런데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잘 되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맞아요. 또. 이런 분들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맞아요. 그게 운이 상승을 하려면 뭔가 자꾸만 움직이고 싶어요. 내가 움직이고 싶고 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딱 여기에 가게 들어갈 돈은 있는데 내가 조상전에 빌 돈은 없어. 네. 그러면 가게에 있는 돈을 떼서 하셔도 이거는 다 채워집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예, 저는 이제 앞으로도 더 그러겠지만 저의 실제 상황들 예. 제가 겪었던 거 예. 이런 것만 얘기를 할 거니까 예. 가끔 가다가 아주 제가 돌려서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재물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재물운은 있을 때 잘해라. 예. 관리를 잘해라. 예. 관리를 잘해야지만 이게 안 무너져요. 그렇죠. 있을 때 운도 받고 예. 재석부도 하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연애운을 보겠습니다. 네. 자, 연애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좋은 운이 생겼을 때는 좋은 사람이 생기는데 그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안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좋은 사람하고 갈 때는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꼭 권태기라는 것도 오고 그쵸. 내가 삐그덕거릴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또 조상전에 비는 겁니다. 그래서 왜 빌어야 되는지 이유를 말하기 전에 제가 이 원리 원칙은 이렇다는 거를 제가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20대 30대들 또 그 다음에 40대 50대들 네. 그 다음에 60대 70대 또 어르신들은 많이 겪어봐서 아실 거예요. 그쵸. 그리고 고생도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 상처도 받아보시고 잃을 것도 많이 잃어보시고 잃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감지하겠지만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마냥 잘 벌어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애동이 때 마냥 그렇게 잘 나가는 줄만 알았지. 그러다가 한 방 맞았죠. 한 방도 아주 깊이 맞았습니다. 한 10년을 진짜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기도만 그래서 했죠. 연애운을 봤을 때는 연애운에서 좋은 사람이 생겼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람을 놓치기 싫으면 그 또한 하늘의 운을 또 받아야 되니까 운세적으로 하면 자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금전과 재물과 그 다음에 연애운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돈이 들어간다는 거. 그쵸. 그런데 돈은 칼이 달려서 도망을 가요. 바퀴도 달렸고 칼도 달렸답니다. 네. 그래서 자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는 거. 근데 이 소중이 뭐냐면 내가 돈을 소중하게 이렇게 알듯이 소중한 곳에 써주면 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만큼 많은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알아보면은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내 바로 직속으로 내 주위에서 찾아보면 아주 많이 있답니다. 맞아요. 그거를 보지 말고 돈으로 생각하지 말고 제가 뭐 남의 집 마당을 쓸어준다든지 내가 우리 마당 쓸면서 옆집 마당을 쓸어준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건물 쪽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 화장실이 아니더라도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연애운을 하다가 옆으로 빠졌는데 삼천포로 갔어. 삼천포로 갔다가 다시 옵니다. 몇몇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이시안 선생님은 삼천포로 잘 빠지는데 가다가 꼭 다시 돌아오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종점을 찍어요. 계속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도 있을 때 잘해라. 그래서 또 내가 좋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염능기라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도 또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도 안 놓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는 게 허구 헌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울고불고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신축년에는 금전과 재물과 그다음에 연애운을 봤을 때 요 세 가지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놓치려면 어떻게? 안 놓치려면 내 정성으로 빌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언제 비냐? 1월 달에. 자, 1월 달에는 우리 무속인 저기에서는 홍수매기와 12달에 나쁜 애군 액사를 푸는 게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나쁜 운세가 그다지 심하게 닥치질 않는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달을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조심해야 될 달을 어겼을 때는 아무리 홍수맥이 아니라 구슬한들 왜 거기를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고 그 사람을 만나지 말라 그러는데 왜 만나냐고 이랬을 때는 어쩔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100% 들으면 좋다는 거. 그래서 홍수맥이와 애군액살과 다 같이 푸르고 자, 여기에서 관제가 들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은 연애운을 얘기하지만 사람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관제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가 계속해서 끼진 않아요. 관제도 흐를 속에 자 2년에서 3년, 3년에서 5년 주기를 봤을 때 내가 나중에 큰 관제가 있으려 그러면 지금 아주 맛배기로 조금씩 나온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바로 시초거든요. 이렇게 시초가 있으려면 얼른 관제를 푸시면 내가 2년 뒤고 1년 뒤고 3년 뒤고 관제가 심하게 오질 않는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있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려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어요. 그러면 아 조만간에 좀 나쁜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 얼른 가서 저는 부적을 쓰든지 그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뭘 풀든지 한답니다.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풀고 나면 그 나쁜 일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니까 그런데 마음이 평온을 찾아요. 그래서 연애하시는 순수하게 지나갈 수 있죠. 신축년에 연애하시는 분들은 두 사람을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될 것 같고요. 양다리를 걸치면 두 사람 다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지켜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이 사람을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묵구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는 금전복과 재물복과 연애운을 갖다가 이렇게 봤을 때 요런 거는 지키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 맨 위에 올라갔을 때 안 떨어지려면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와야 된다는 거. 안 그러면 한꺼번에 와장창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있을 때 관리를 잘 하시고 있을 때 잘 대해줘야 되고 있을 때 잘 지키는 것이 신축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 지킬 수 있는 게 그냥 뭐 돈 관리를 잘한다 뭐 금고에 잘 넣어놓고 은행에 잘 있고 이런 거보다 그 운 있을 때 운도 받고 없을 때 찾아와서 정말 진짜 운 받아달라고 그러면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무지하게 힘들어요. 선생님들도. 네, 한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있을 때. 그래서 잘 되시는 여러분 잘 될 때 오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도 쉽고 그렇죠. 재물도 지킬 수 있고 네.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하락세가 그러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 있어. 내가 이거는 주식은 많이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 네. 근데 팔까요? 말까요? 이러신 분들 있어.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운을 받으시면은 참 이게 곱게 잘 흐를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럼 주식을 팔까요? 할까 했는데 참 나도 팔으시면 안 돼요. 그랬어. 왜? 그 말이 맞아서. 그런데 그 돈이 없으면 못 하신대 일을. 아니 못해도 다른 데서 빌려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거는 팔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랬듯이 그 돈을 지켜야 될 돈이 있거든. 그러면 저 같으면 저는 딴 데서 땡빛을 얻어서라도 저는 나의 운을 지킨답니다. 그러면 그 돈이 지켜줄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속인 집에 오면은
뭐 그렇다는 거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이거 촬영할 때 했듯이 제가 안수기도 받으라고 하겠냐고요. 그렇죠. 굿하라 그러지. 그래서 굿 아니면 산재 막 이렇게 하는데 그쵸. 사실은 굿이 참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다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맺힌 조상님들을 풀어주는 것 같이 좋은 건 없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는 선입견도 많이 없어지고들 했으니까 오늘 밤에는 만약에 제가 늘 하는 방송이 밤인데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나이가 몇 년생인데 몇 월 며칠인데 좀 봐주세요. 끝으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러신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시간에 예, 실시간에는 제가 그거 할 게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개인적으로 꼭 전화 상담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문답을 해주시는 게 어떻게냐면 그냥 무턱대고 저는 어떨까요? 이제 이러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몇 년 몇 월생인데 저는 지금 네 시험을 보려고 그러는데 가게를 얻으려고 그러는데 집을 내놨는데 이렇게 하시면 문답이 간단하게 가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몇 년 몇 월생 소띠인데요. 저는 어떨까요? 이렇게 실시간에 들어오시니까 아무튼 올해는요. 커다란 동물 예를 들어서 코끼리 띠는 없지만 코끼리 같이 커다란 그런 동물들은 소하고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좀 부딪히는 경우가 조금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운세 좋을 때 이민생 60세를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예 떨어지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범띠, 토끼띠 그다음에 뭐 이제 양띠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양띠 중에서도 50대 60대, 20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운, 금전운, 재물운을 봤을 때는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네네. 그래서 있을 때 잘 지키라는 건 뭐냐면 그 돈이 사람이 벌 때는 벌 수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지키는 게 힘들거든. 예, 나가자면 금방 나가자. 그래서 나가잖아. 지킬 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삼재 피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아홉수 피해야 되고. 내 사사에 이런 거 피해야 되고. 죽을 사자 걸렸을 때. 그러니까 이런 거 피해야 되는데 이거를 꼭 미신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돈 다 잃으면은 두 다리. 못해요. 뻗으면서 아마 펑펑 우르실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그럴 때 하지 말고 있을 때 하시면 그렇죠. 정말 지켜나갈 수 있어요. 잘 된답니다. 이건 네. 제가 경험을 해본 겁니다. 네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굳건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늘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파출소 가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파출소. 어쨌든 네. 간에 아니 그 정도로 정직하게 얘기하는 네, 거라고요. 네, 네, 네.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네. 그래서 올 신축년에 운 들으신 분들 네. 꼭 운 받으셔가지고 네. 잘 지키시면 만약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사신 분들 또 건물 사신 분들 네, 건물을 네. 살려고 지금 하시는 분들 네, 건물을 내놓으신 분들 네. 만약에 5억, 6억을 다 받던지 아니면 10억을 받던지 이런 거 받으실 분들이 있으면 꼭 운 받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운 받으셔서 쉽게 팔고 돈을 또 쉽게 얻을 때가 인생에 세 번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다섯 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명이 길어갖고 네. 120세대래요. 120세대? 이제 그래서 한 네다섯 번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운 잘 받으셔서요. 네. 있을 때 꼭 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밤도 예쁜 꿈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 네.